XSFM입니다. IDWK 특정 종교단체나 보수 세력이 떠드는 대로 당하려면 당해라 하는 식은 아닌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알기 싫다는 많은 방송과 팟캐스트 제작자들이 소재를 가져다 쓰는 콘텐츠라 저희가 말하기로 했습니다. 아, 담배를 줄여야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중간에 씹혔는데. 씹혔어? 어디 씹혔어? 못 들었어. 다른 팟캐스트 아 그냥 내보내. 왜 제발. 얘는 편집 그렇게 하냐? 어? 유연상 표정. 나는 오X 만들고 웃기고 있어. 내보내 그냥. 이건 그래도 인트로니까. 아니 내가 나도 이거 방송 들어보니까 네. 얘 교묘하게 되게 저는 거 다 편집하더라고. 그렇죠. 갑시다. 어 진짜 또 갈 거야? 아니 이건 틀리면 안 돼. 아 비겁해. 맘대로 해. 뉴스를 소비하는 대중의 입장에서 국내 뉴스를 열심히 뒤져봤지만 익산 한랄푸드단지 반대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심층적인 분석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제적 입장 문제도 동물복지의 관점도 더 알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말이죠. 이 사안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는 혐오하려면 혐오해라, 특정 종교단체나 보수세력이 떠드는 대로 당하려면 당해라 하는 식은 아닌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알기 싫다는 많은 방송과 팟캐스트 제작자들이 소재를 가져다 쓰는 콘텐츠라 저희가 말하기로 했습니다. 옆에 지금 표정들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 실수를 했기 때문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면 살려서 내보내고 UMC가 실수하면 자르고 안 내보낸다. 비겁자. 정확합니다. 진짜. 나는 뭘 해도 재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예. 재미는 없어요. 그니까. 그잖아. 그거랑 뭔 상관이야? 왜 지 것만 이렇게 자기한테 관대하고 말이야. 맞아. 예? 자기한테 관대하고 남한테 이렇게 까칠한 맞아요. 사람이 말이야. 무슨 시사 피디를 한다고. 맞습니다. 웃기고 자빠졌어. 네. 안녕하십니까.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세요. 네. 유변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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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인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홍성갑입니다. 네. 유현수의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제가 책임 프로듀서를 하다니 웃기지도 않습니다. 네. 진짜 웃기지도 않다고 앞에 말씀드렸어요. 네. 166번째 금요일 순서 오늘의 쇼에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혹은 생명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과정을 좀 자세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할랄푸드에 대해서 특히 그중에 고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좀 자세히 도축법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다비아 도축법과 우리의 도축법을 좀 비교해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할랄 인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재 자라나고 있는 할랄 시장의 규모에 대한 이야기 왜 국내 지자체들은 여기에서 드리는 눈독을 떼기가 어려운가 에 대한 이야기들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트로부터 디스를 당하더니 갑자기 친절하게 프리뷰를 해주시네요. 평생 안 해주던 건데. 네. 안 해줘서 평생 내가 했는데. 166번째까지 이런 것도 안 해주다니.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게요. 광고 임마. 광고를 듣고 와. 이게 광고, 광고. 너, 광고 저 방송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닌데 광고 타이밍도 모르고 넌 진짜 웃기지도 않은 말이야. 시사 프로그램 아니야. 웃기지도 않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있어. 웃기지도 않아 이 방송 진짜. 납치를 오래 당했더니 저기요. 드디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네. 광고 좀 할게요.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넌 너도 안 웃기지 웃기지도 않아. 나는 결론이란 발음을 못해. 우리 다 삐지지 않아. 아로니아진 사장님 진짜 이거 좀 바꿔줘요. 다 따져봐도 문제는 아로니아진. 네. 문제는 아니잖아. 아 좋은 문제. 네, 다시 할게요. 네, 컷 편집해주시고요. 현우 씨.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용산의 명소 컴스테이션,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당신의 아이를 위한 아름다운 진심 스튜디오 숲, 피오체코 오리지널 비어앤홉스 코스메틱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XSFM입니다.
낭만의 도시 프라하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아로니아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된 거겠지? 원산지 사람들은 사실 신경도 안 쓰는 거 아닐까?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고혈압 예방에 좋다거나 체르노빌의 방사능 오염 생존자들 치료제 정도로 쓴다거나 그 정도는 돼야 믿고 먹지. 다 알아보셨나요? 다 사실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이 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어?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너는 좀 디스당할 필요가 있어. 네, 맞아요. 그게 너를 위해 좋을 거야. 야, 치트코미가 필요해. 그, 너무 올마이티 같잖아. 그렇죠. 이 방송에서. 네. 할랄 푸드 덕질기 시간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아, 그렇게 제목이 정해진 거예요? 네. 많은 미식가들을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도축법 얘기를 하겠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네. 어제 이 시간에는 말이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지금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18년에 완공이 될 거라고 지자체 측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중에 극히 일부 몇만큼 그거는 모르 얼마 정도의 비중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죠. 높지 않은 비중. 네. 경제적 논리로 보았을 때 거의 그냥 중국 나갈 것이라고 본다면 높지 않은 비중으로 할랄 인증 식품 정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기독교 지금 단체의 지적인 수준으로 보건대 무슨 음식 포장에 이슬람 글자 좀 써 있어도 뭐 이거 테러범들의 음식이니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카톡을 제조하고 계신. 네, 카톡을 네, 제조하고 제조해서 유포하신. 심지어 중동에서 쓰는 언어나 글자 아니고 우리가 좀 알아보기 힘든 아예 공부 안 하고 이제 문화 상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네. 그 알아보기 힘든 글자들 뭐 지렁이를 그, 모아놓은 거. 네, 그런 네. 그 그렇게 생각나는 글자들은 네. 이슬람권이 아니고 뭐 그냥 동남아시아 이런데 언어가 써 있어도 저거 이슬람 말라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문제. 네. 네. 할랄 인증받은 음식을 먹거리를 생산해내기 위한 단지 조성 이 왜 난항을 겪고 있는가 이것과 관련돼서 어떠한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는가 그리고 할랄 푸드는 실제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느 율법에서 나와서 이렇게 지금까지 통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도축법에 대한 얘기부터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할랄 푸드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가공되는가 입니다. 유통 과정이나 뭐 그런 데서 개나 고양이가 접근하면 안 된다 정도는 이제 설명을 살짝 드리면서 넘어갔었죠.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 즉 직접 사냥하는 동물들. 네, 육식 동물들은 있으면 안 된다. 그들이 물어 죽인 것도 먹으면 안 된다. 이유는 무엇이냐? 율법은 식품위생법도 포함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할랄 푸드를 어떻게 만드는가, 어떻게 도축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했더니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산하지? 비이슬람, 비무슬림인 우리는 어떻게 생산하지? 한국은 도축 어떻게 하는가? 뭐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지금부터 좀 잔인한 내용들이 좀 나올 겁니다. 먼저 동물을 기절시킵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죽이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 옛날에 하던 얘기 있죠. 나무에 묶어놓고 때리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죽이는 예. 게 먼저가 아니에요. 도축에서는 먼저 기절을 시켜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기절을 시키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때리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도축이라는 것이 왜 전문 기술인지가 드러나는데요. 일단은 고기의 질 때문이에요. 그렇겠죠. 죽이는 과정이 매우 정교해야 되고요. 그 이전에 만약에 동물을 무차별 구타하잖아요. 그러면 뭐 사후강직이 먼저 일어나는 것과 비슷하게 고기가 뻣뻣해집니다. 일단 질이 떨어져요.
고기를 두드려서 연하게 만드는 건 죽인 다음이고요. 어. 죽인 다음에 두드려야 연해지고요. 그러니까 생명과 고기를 구분하자고요. 네. 고기가 된 뒤. 그 특히나 동물은 반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격 필살. 한 번에 죽이거나 한 번에 기절시키는 기술이 도축업자, 과거에는 백정이었죠. 이들에겐 꼭 필요한 기술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이 역사가 면면이 흘러 액션 영화에 나오죠. 누가 한 대 때렸는데 두 시간 뒤야. 안 배운 사람 그렇게 못해요. 그 옛날 백정들이야 때리는 기술을 때리거나 뭐 칼로 찌르거나 하는 식으로 한 번에 기절시키거나 합니다. 죽이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요즘이라면 이런 기술은 뭐 간의수공업 스타일의 최고수 도축업자가 하시겠죠. 그러게요. 공장식 도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방법들을 쓸 겁니다. 진정제 등의 화학물질을 주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흔히들 생각하지 뭐 닭의 목을 먹지 마라 뭐 이런 루머도 있었잖아요. 아. 왜냐면 보통 돼지나 닭의 목에다가 주사를 놓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찝찝하죠. 그 화학물질의 성분을 담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민용 가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전기 충격으로 기절시키는 겁니다. 간혹 이 기절 부분은 그냥 사례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네. 사례 방법으로 그냥 바꾸기 위해서 볼트건을 뇌에다 곧장 쏴버리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볼트건을 쏜다. 네. 볼트건. 닭은 근데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잡는데요. 아, 그러니까 네. 그 볼트건을 머리에다 쏜다는 거는 돼지나 수준이 아니죠. 네, 돼지나 소.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네. 생명을 빼앗는. 근데 대다수는 기절을 먼저 시켜요. 볼트건이 뭐야? 그 못 쏘는 거 있잖아요. 볼트가 나가나요? 네. 그럼? 근데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뭐 초고수가 때리고 뭐 진정제 놓고 가스 쓰고 전기 충격하고 해도 10% 정도는 최소 10% 정도는 의식이 있는 채로 도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축 과정에서 반항을 막는 이유도 있고 공장식 도축에서는 또 그런 동물을 여러 마리 수십 마리를 잡잖아요 한 번에. 그러니까 편의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기절을 먼저 시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 같은 데 올려놓고 도살을 시킵니다. 네. 메인 코스 2번이죠. 때려서 기절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 공장식 도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아이템은 보통 칼이겠죠. 자동이든 수동이든. 네. 뭐 컨베이어 벨트에서 죽든. 어쨌든 이 과정, 이 도살 과정에서 동물은 이제 사망합니다. 네. 칼은 등장합니다. 이제 고기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사체를 나누어요. 그리고 이 나누는 과정에서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방혈이라는 단어입니다. 피를 빼는 거죠. 네. 지금까지만 듣고도 예측할 수 있어요. 한랄에 대해 설명하려고 들었다가 채식주의자를 늘리게 됐어요. 네, 저도 그래요. 네. 저도 될 판이에요? 그 도축에서 고기의 질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가 어떻게 기절시키고 어떻게 죽이느냐잖아요. 네. 되도록이면 빠르고 한 번에. 그래서 뭐 기절을 시켰고 죽였고. 이제 마지막 요소가 여기예요. 축산농가나 도축업자가 수행하는 마지막 과정인데요. 네. 여기까지가 1차 도축이고요. 자, 방혈은 뭐냐? 피를 빼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일단 먹지 않는 부위부터 떼어냅니다. 특히 머리요. 머리입니다. 머리와 뭐 발. 네. 네, 발. 물론 뭐 특수 부위로 따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고기만 전문으로 떼가지고 네. 다루는 업자들이 있고요. 목을 참수한다든가 아니면 동맥을 절단해서 피를 빼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거꾸로 매달아 놔서 방혈을 시켜요. 피를 빼요. 네. 자, 한랄푸드만 피를 뺀다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실은 우리가 먹는 것도 어느 정도 피를 뺍니다. 그렇잖아요. 왜냐면, 당연하겠죠. 피가 내부에서 냅두면 썩어요. 네. 부패합니다. 네. 내장도 썩죠. 그래서 내장도 분리하고요. 내장이 더 빠르게 부패하죠. 네. 소의 경우에는 뭐 가죽을 먼저 벗길 것이고, 닭의 경우에는 털을 먼저 뽑겠지만, 뭐 머리나 다리 뭐 이런 데 잘라내고, 내장 긁어내고, 피를 빼고, 방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특히나 이게 피가 남아있는다면은 부패하고 그 고기를 못 먹거나 아니면 아예 유통기한이 짧아지고요. 네. 일단 고기의 질이 극도로 하락하는 건 기본입니다. 아, 고기의 질도 안 좋아진다? 네. 부패했으니까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예.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 이런 역사적인 얘기가 있어요. 고려 때는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도축기술이 발달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 사신이었어요. 특히 중국 사신이야. 고기 요리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악식을 하는 거예요. 그 고기에서. 안 하던 짓을 했으니까. 네. 자, 피를 어느 정도 뺐습니다. 뺀 피는 뭐 선지로 팔려 나가든지 뭐 그러겠죠. 못 쓰면 버릴 것이고. 근데 모든 피를 완전히 뺀다는 게 불가능해요. 물에 담가 놓고 뭐 그러면 진짜 뭐 99.9%의 피를 뺄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건 우리가 좀 그건 요리하기 전이지. 네, 갈비찜 할 때 하는. 네. 그리고 사실 그 과정은 고기의 질을 떨어뜨린 것이기도 한데요. 왜냐? 어제 설명했습니다. 육즙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육즙은 근육의 즙액과 피가 섞인 거. 네, 근육에 스며든 피가 섞여서 육즙이 됩니다. 네. 물론 제가 잠시 나불댔던 육즙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물론 그 근육에 스며든 피는 극소량일 뿐이지만은 어쨌든 육즙의 정체는 근육의 즙액 플러스 극소량의 피가 되는 겁니다. 자, 방열이 끝나고 분리도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상체를 쪼개요. 돼지의 경우에는 둘로 나눠서 2분도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소의 경우에는 덩치가 크니까 넷으로 나눠서 4분도체라고 부른답니다. 이게 이제 도축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게 교과서 같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네. 예, 기본적인 문제. 상식을 한번 계속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 설명도 안 해준다 책에서. 그러면은 4분도체에 뭐 어디 뭐 무슨 네. 면을 잘라서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정육점 및 도소매 업자들한테 넘어가는 단계가 된 거예요. 1차 도축 과정이 끝난 거예요. 피도 없고 취급하기 좋게 잘려 나갔고 내장도 없고. 2차 도축 과정은 이제 도소매 업자나 정육점 들이 2분도체, 4분도체를 받아서 시작합니다. 시작은 발골이라고 하죠. 발골. 뼈를 빼내는 겁니다. 예. 뼈 얻어오고 뭐 그랬던 기억들 어르신들 있을 거예요. 정육점에서 이거 못 쓰는 뼈다 이러면서. 네. 뼈를 발라내고 부위별로 고기 나누고 하는 가공 업무가 여기서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야기가 딱 나오죠. 기절시키고 도살하고 방열한다. 네. 이게 중요한 3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네. 이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딱 하나죠. 내장 분리와 방열을 왜 하냐? 위생이죠. 그렇습니다. 고기의 질과 위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다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이제 긴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던 게 옛날에는 쓰지 않던 부위였다니까요, 다. 그게 뭐 뼈를 얻어오라는 얘기 이제 덕질인이 왜 했냐면 옛날에는 뼈도 얻어왔고 불과 2, 30년 전만 해도 1,000원 주고 뭐 몇백 원 주고 이러면은 그동안 남아있던 닭발을 정육점에서 다 쓸어다 주고 그랬어요. 네. 쓸 데가 없으니까 안 팔리면 금방 상하고. 제가 이 도축 과정을 조금 간략하게나마 여기 떠들려고 이제 공부를 딱 했는데 네. 떠오르는 게 어제 얘기했던 그 여성 목사님이었거든요. 네. 어이구 그럼 그 목사님은 스테이크도 드시면 안 되는 거였네?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네. 스테이크가 담보예요. 그리고 내장탕도 못 드시고요. 네. 그렇죠. 고기를 네. 먹지 말아야죠 그럼. 사실상 한국에서 만드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죠. 사실상 못 먹어요. 오히려 그분이야말로 할랄 푸드를 드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죠. 네. 어, 그러네. 그러네. 지금쯤 드시고 있겠네. 익산시청과 시위하고 있겠네. 그... 개신교에게 지지 말라고. 나는 꼭 먹어야 된다고 나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비아 도축법은 방열을 얼마나 어떻게 하길래 우리의 도축법과 다르다는 것이냐. 네. 피를 얼마나 빼길래. 그죠. 다비아 도축법의 요체는 도살과 방열을 동시에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절 과정도 없고요. 오. 그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네. 특징이자 문제점입니다. 당연하게도 동물이 이 과정에서 어떻게 죽느냐. 우리의 도축법에서는 뭐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칼에 의해 죽겠죠. 보통은. 네. 기절에 있다가. 기절에 있다가. 물론 10% 정도가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의식이 있는 언제 죽는지 모르게. 네. 그러니까 물론 10% 정도가 흐릿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극소수는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간의 대다수는 이제 기절해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서. 네. 그리고 죽인 다음에 방열을 하는데 다비아에서는 도살과 방열이 동시에 일어나고 예측할 수 있죠. 동물이 피를 쏟으며 죽겠구나. 네. 그 포인트죠. 피를 쏟아내며 죽게 된다. 다비아 도축법은 일단 종교의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먼저 동물의 머리를 메카 방향으로 두는. 방향입니다. 방향. 네. 네. 메카의 카바 신전 방향으로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라를 찬양하는 찬양문을 외웁니다. 내가 제대로 읽는 건지 모르겠는데 비스밀라 이르 라흐만 이르 라힘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알라 이름으로 네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시다. 인류를 위한 핑계죠. 네. 그러고서 하는 게 절단인데요. 어디를 절단하냐. 목, 식도, 정맥을 한 번에 절단해요. 네. 한 번에. 이것도 기술이겠죠 그렇다면. 하지만 일격 필살은 아닙니다. 죽이지 않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처가 나면요. 정맥을 통해서 피가 계속 나오게 되죠. 심장에서 피를 밀어내기 때문이죠. 살려두는 이유는 피를 빠르고 확실하게 빼기 위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네. 물론 닭은 여기서도 산채로 참수당합니다. 작아서. 똑같아요. 네. 양의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대요. 심장을 단번에 딱 찔러서 심장을 갈라 즉사시킨다.
그런 경우도 있대요. 하지만 소라든가 말, 낙타, 염소 같은 경우에는 네. 목식도 정맥을 한 번에 가른 칼잡이의 소양이 필요합니다. 다비아 도축의 방열은 우리의 방열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뺄 수 있는 최대한의 피를 빼요. 일단 심장이 밀어내니까 사후에 근육으로 스며들 극소량의 피조차 다 빼냅니다. 물에 담가두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근육 즙액과 섞여서 육즙이 돼야 될 피마저 다 빠지니까 네. 육즙이 현저히 적거나 완전히 없답니다. 식감이 다르겠네요. 연하죠. 하지만 그래서 고기의 질은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게 이제 그 도살과 미식이 입장을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상당히 어색하네요. 네.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울컥. 네. 그러니까 그 인류의 죄를 지금 다 뒤집어쓰고 뭘 구경하러 온 것 같아요. 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도축업자가 무슬림이 아니어도 돼요. 무슬림이 아니길 바라는 무슬림들이 많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이제는 무슬림이 아니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좀 됐죠. 매우 오래됐어요. 무슬림이 하기엔 너무 잔인하다? 아니요. 무슬림만 하기에는 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없다. 아, 그 포인트예요. 대량 생산의 길로. 네, 그래서 이맘이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면 된 거 아니냐. 극히 보수적인 학파. 이제는 어느 학파인지 대충 아시겠죠? 네. 이맘이 입회하거나 축복해주면 되지 않냐. 혹은 그 절차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피해갈 수 없지 않냐. 그 이맘 공문 혹은 뭐 비디오 이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할 수 있지 않겠냐. 아니 그럼 이거 잡을 때마다 이맘이 입회를 하거나 지금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이 알라의 찬양문을 네. 외우는 것을 만약에 네. 도축업자가 백정이 네. 무슬림이라면 그 사람이 하면 되겠지만 아니라면 옆에서 대신 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맘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맘의 이제는 입회하에... 이제는 패스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에는 정말 불편하다. 비무슬림 도축업자가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할랄 포도를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맘들이 매번 갈 수 없잖아요. 네. 한국의 이맘도 적은데. 무슨 소리야. 한국의 이맘 100만 명.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1차 입국 할 예정인데. 아직 안 오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그래도 사는 게 똑같은데 옛날에는 소 한 마리 잡을 때 이맘 입회할 수 있다 쳐. 온 동네 잔치고 네. 지금은 허구한 날 만들어야 되는데 네. 도축 이맘이 따로 있지 않은 이상. 그리고 도축업자들은 결국엔 생명을 험하게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PTSD에 걸리는 경우도 좀 있대요. 직업병이죠. 근데 이맘들은 성직자잖아요. 성직자가 그런 현장에 매번 올 수 없잖아. 피곤하고요. 그렇다고 그걸 견딜 수 있고 뭐 하고 싶은 이맘들도 이분들은 성직자예요. 일을 해야 되는 현장은 여기가 아니라 목회 현장이라고요. 그래서 한국 이슬람 중앙성회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틀어라. 그렇죠. 유튜브 이맘이 등장합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테이프를 틀어라. 네. 저기 두부 장사처럼 네. 딸랑 딸랑 즉 요즘은 알라가 최고입니다. 요즘은 MPC로 할 것 같은데 네. 이 찬양문이 그걸로 나오는 거예요. 도산할 때마다 컨베이어 벨트 돌아갈 때마다. 야, 그 소입장에서는 되게 마지막으로 보는 악마네요.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됐지만 컨베이어 벨트의 방향은 아마 메카 방향이겠지. 예. 자 하디스에서 사도 역시 이걸 좀 예상을 했었나 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디스는 이제 사도의 언행록이죠. 무함마드 사도가 성서의 백성들이 종교 행사에 제물로 바친 제물이나 그들이 만든 음식은 무슬림에게도 허용된다. 즉 할랄까지는 아니어도 하람은 최소한 아니다. 먹어도 된다. 이 얘기는 곧 뭐냐면은 뭐예요? 도축업자가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이어도 크게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아 그런 뜻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 언젠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모두가 소를 먹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했을 수 있다. 혹은 이미 중세 이슬람 제국에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인 주민, 기독교인 주민들이 많다는 거죠. 이미 그렇죠? 너무 이슬람권의 경제도 폭발했고 네. 그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할 이유도 생기고 그리고 그들이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네. 이렇게 피를 완전히 빼는 것, 이 과정을 무슬림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점에서 이미 앞선 루머가 거짓말에 기대고 있다는 거짓말에 바탕하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내주죠. 그러니까 이만은 100만 명이 올 필요 없이 이만 MP4 하나로 100만 다운로드를 하면 된다로 해결되었습니다. 찬양문.mp3 그러니까 그들이 고시원에 들어갈 이유는 자, 없다. 이 피를 빼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되게 특이하잖아요. 이거 사막의 유목민족이 만든 건데 네. 몽골족이나 베두민족 같은 사람들 보면은 피 마시잖아요. 네. 그거 없으면 그 사람들 못 살아. 피 못에 껴서 못 살아. 그래서 더더욱이 먼저 기절시켜야 돼요. 네. 피를 얌전히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베두인족 경우에는 이걸 포기를 할 수가 없잖아, 피를. 생존을 위해서라면.
사막에서 생존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뭐 염소젖을 섞어 마신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든 편법으로 피해가려고 한대요. 그죠. 염소젖 소맥을, 예, 그러니까 많은 거죠. 네. 예, 7대 3으로. 소맥은 뭐야? 그러니까 염소젖 7에. 소맥 맞네. 그 피삼? 예, 그 도축업체에서 이렇게 그 마트에다가 컵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납품하고 명절되면은. 네. 전 세계 베두인족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까 여간에 굳이 말하자면 칵테일 따위 비교하다니. 예. 네, 베두인 마트에 가면. 근데 이렇게 피나 술 같은 걸 배격하는 이슬람교의 풍습, 율법이 그 몽골 제국에는 좀 어이없게 비쳤대요. 그죠. 그래서 제국에 편입된 무슬림들이 다른 종교, 다른 인종들과 좀 이것 때문에 내부 충돌을 좀 겪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잔치에서 이게 총독 같은 사람이 봤더니 쟤네들이 피를 버려. 아, 칭기스칸도 저 귀한 걸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해요. 자, 어쨌든. 우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축법은 아까 간단하게 정리했듯이 기절, 도살, 방혈의 순서인데 네. 다비하는 방혈 후 도살인 거예요. 네. 혹은 방혈이 곧 도살인 거고 네. 그다음에 뭐 2분 도치 만들고 뭐 4분 도치 만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기절 빠지고 나머지는 그냥 네. 두 개가 합쳐졌어. 그러니까 피를 확실히 빼기 위해서 동물을 절명시키는 순간을 늦춰버리니까 다비아 도축은 동물 학대로 해석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해석 되기도 네. 해요라는 말이 지금 옆에서 보니까 이거 학대 같은데? 그죠. 예. 하지만 무슬림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네. 게다가 병크가 좀 여러 번 있어요. 어디서 나오는 누구의 병크입니까? 과격하거나 상식이 모자란 무슬림들이 지들이 이민간 나라에서 일종의 전통이기도 하잖아요. 이거를 길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 그러니까. 결국 터키 같은 데서는 끝내 금지됐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냈대요. 아니 무슬림인 나도 저거 보면 짜증이라고 잠시 동안 고기 먹기로 싫어지는데 그걸로 길거리에서 하냐. 비무슬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러니까 왜 길거리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슬람교가 대다수인 대세인 국가들에서도 거리 도축을 금지한대요. 근데 이제 뭐 요르단 같은 데 명절이 오면은 수요가 너무 급증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벌금형 정도로 봐주고 그러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때는 단속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화상대주의에 입각해서 그 동네 어르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네. 번역만 된다고 치면 귀에 들어오듯이 훤합니다. 우리 그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러니까 동네 우리 네. 할머니들이 한참 햇볕에 많이 말려야 될 때 네. 무조건 길 밖에 나와서 콩 까고 네. 네.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던 거죠. 호박 넓고 무말랭이 넓고. 네. 야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먹어요 놈아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네. 양반들일 거란 말이요. 그런데 이제 젊은 무슬림들이나 네. 현대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아버지 안 돼요. 아 이거 좀 도축을 간의 수공업 방식이 아니라 공장식으로 바꾸고 웬만하면 간의 수공업도 좀 안 해서면 안 되냐. 그러니까 간에서면 안 되냐. 같은 무슬림도 싫어하고 있다. 아 이게 풍습은 아닌 거죠? 완전히 뭐 풍습은 아니고 명절 네. 정도 되면 명절에 반드시 다비아 도축으로 우리 가족이 먹어야 될 걸 잡아야 혀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런 곳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주류는 아니고 우리 고향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 정도? 그러니까 명절에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벌금형까지는 때린다고 해요. 가끔씩 경찰이 다비아 도축하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하대요. 소장이 야 잡아 오늘 못 사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간의 수공업 방식의 도축으로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를 했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거 어떤 거 간의 수공업이 있어요? 사람은 늘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슬람 국가는 글쎄요.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이란, 요르단 이런 그나마 좀 발전이 된 나라들이 아니면은 그 공장식 도축이 그렇게 대세는 아니에요. 아, 아직까지도 그냥 그럴 수가 없죠. 아니 뭐 우리 어릴 때 어디 가봐도 그 씨족을 아직 이루고 있는 친척을 네.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 마당에서 뭘 잡습니다. 예, 그래요. 닭이나 네네네. 예. 저도 처음 보고 깜짝 놀라서 울 뻔했던 기억이 있어요. 고등학교 트라우마가 3학년 때였나? 네, 생각만해도 울고 싶은데. 그래도, 엄청난 트라우마가 돼서. 그래도 다행히 아까 말한 그나마 발전이 어느 정도 된 나라들은 공장식 도축으로 점점 이전을 해가고 있죠. 그 잔인한 거 말고 경제로 가봐야죠 네. 이제는. 자 공장식 도축을 한다고 치면은 왜냐하면 기절을 제외하고 이제 방열과 교살, 교살은 좀 이상하다. 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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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살. 방열과 도살. 교살하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방열과 도살만 붙여서 한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많이 들죠. 네. 처리하기도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다비아 도축법을 하는 도축 공장에서도 기절을 도입합니다. 기절 시켜야지 대량으로 도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이상 다비아가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도살이 방열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아, 요점은 지키면서 그 전에 아, 기절을 시켜야 된다. 없던 기절을 집어넣었다. 네. 딱밤을 때리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경우가 전기 충격법을 도입한 영국의 다비하 도살 공장들입니다. 아, 영국에요? 네. 한국의 이슬람 중앙회에서도 전기 충격 사용이 할랄입니다. 규정이 그래요. 인증. 네. 여기서 알 수 있죠. 왜냐면 율법이 나오던 시절에는 네. 전기란 게 없어서 스턴건이 없어. 그리고 뭐 그때까지는 가내수공업 정도로 공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공장식이라는 게 가내수공업자들이 그런 도축업자들이 많기만 하면 수요를 맞출 수 있었으니까 수요와 공급을. 예예. 예. 하지만 이제 공장식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뭐 전기 충격, 가스 이런 걸로 기절시킨 다음에 네. 목을 긋는 정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현대적으로 어느 정도 적응은 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도살과 방열이 동시에 혹은 도살이 더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것 때문에 여전히 동물학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요. 충분하네요. 그리고 거리에서 자꾸 하려고 하는 좀 상식 부족한 무슬림들 때문에 다비하라는 단어 그리고 할랄푸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게 되는 거죠. 이 단어의 이미지가. 시대의 흐름상 어느 정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 우리 보기에는 일반 도축보다 더 잔인하고 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고기 할랄푸드의 고기는 무슬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고기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하여 네. 인증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이 정말로 할랄에 맞게 제조된 그런 공장 혹은 가내수공업에서 제조된 고기가 맞느냐를 현대사회에서는 옆집에서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눈으로 다 확인이 안 되니까 인증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인증 제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거기서부터 가네요. 그럼 아까 이제 식품위생법을 율법이 대신 해줬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생각보다 정교하게 잘 짜여 있었고 사람들의 인민이라 치죠. 인민의 건강도 많이 생각을 한 율법이었고 그것을 따르는 인증 제품을 만들겠다. 네. 저는 종교만 빼놓으니까 해썹이 떠오르네요. 해썹? 그거랑 정확하게 같습니다. 네. 이게 HACCP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괴로운 얘기. 인간의 가장 모순된 풍습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네. 여기까지만 듣고 잠시 후에는 이 할랄 인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덕질기를 들을 때하고 마찬가지네요. 인간이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인간이 모여서 만든 나라의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고 네. 감시단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고 다만 다른 점은 그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종교가 정치까지 책임지려고 하면서 만들어진 이슬람교회이기 때문이죠. 아 지난번에 한기총 형의 반응이 이해가 돼요. 네. 너무 이슬람처럼 되고 싶은 거야 지금. 죽겠구만 이거. 그런데 쟤네는 이미 했어. 그렇다면 쟤네들은 우리의 적 경쟁자. 천년전부터 했어. 짱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입니다. 스타벅스는 목포 별다방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짐. 자연주의 스튜디오로 13년간 엄마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스튜디오 숲 분당 도곡 역삼 홍대 중국 텐진점에서 만나보세요. 1877-9856 스튜디오 숲. 아이들이 먼저 알고 좋아하는 안심 먹거리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안녕하세요. 직업이 운전인지 컴퓨터인지 가끔 헷갈리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악성 코드 크립토라커에 의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크립토라커는 사용자의 파일에 접근하여 못쓰게 만든 뒤 무려 대놓고 현금을 요구하는 몹쓸 코드입니다. 현재 시중의 바이러스 백신들이 이를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요즘 저는 이 문제로 전화를 받고 고객을 만나느라 거짓말을 보태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대기업 관공서 가릴 것 없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일단 걸리고 나면 기술자들도 이것을 복구하긴 어렵습니다.
부디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잊지 마시고 실시간 동영상 사이트에 접근하실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 주십시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 락커는 컴스테이션도 못 막습니다. 이경식 사장께서 말이죠. 예. 컴스테이션의 이경식 사장님이 크립토 락커에 감염된 USB 하나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꽂아요. 우리 컴퓨터에. 그걸 보여줘요. 봐봐, 이렇다고, 이렇다고. 그럼 뭐 어떡하려고요? 근데 그. 그것도 못 막잖아요. 그 사장님도. 유면상 씨가 이런 중요한 지적을 해줬어요. 크립토 락커는 이렇게 걸리면은 눈앞에서 이렇게 파일들을 막 지우면서. 네. 막 변형시켜가면서 이거 다시 복구하고 싶으면 돈 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네. 내면 고쳐는 주나? 그렇다면 양심기업. 이건 약속은 지킨다. 양심 인증. 예. 네. 아, 그 납치범의 마인드일 거 아니에요, 그놈들은. 요즘에 가격이 올랐대요. 진짜? 네. 너무 바쁜가 보다. 맹위를 떨쳐가지고, 그게 가격이 두 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진짜예요. 대기업에서 컴퓨테이션에 들고 온대요, 고쳐달라고. 그럼 돌려보내느라 힘들답니다. 오죽하면 광고에다가 자기 못 고친다고. 그니까요. 네. 예, 예. 그런,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 시연하기 위해서 고객의 컴퓨터에 꽂는다는 거는. 네. 아, 근데 공격 아니에요? 저 본체는 안 걸렸어요. 뭐 방법이 있나 보더라고요. 왜 그 전문가들 보면 이렇게 세텐코 그 실험실에 가도 방화벽인가? 실험용 바퀴벌레들 막 우글우글 만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막상 사무실에는 가봤어? 실험 공간 빼고는 바퀴벌레 없대잖아요. 아니 전 게시판에서 그 담당자가 말씀하시는 거 봤어요. 어쩌다 통해서 탈출하면 막 잡아다니고 난리도 아니래요. 영화 조의 아파트가 떠오르. 근데 조의 아파트는 집주인이 조가 아니잖아요. 바퀴벌레들이지. 앤드류잖아, 앤드류. 월세를 낸 건 놔둬. 주인은 내가 아니러니.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UMC와 그 연구실. 크립토 락커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타란출라 핸들링 하듯이 보여주시더라고. 예. 근데 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들고 다니면서. 아, 이렇게 심각하다고. 그럼 뭐 전도사예요? 뭐,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 그냥. 본인이 고쳐달라고 오는 고객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혼자 캠페인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런 거구나. 네, 캠페인 광고예요, 이거. 아, 그래요? 네, 네. 공익, 공익 광고구나. 아, 네. 그럼 뭔 줄 알았어요? 그, 크립토 락커를 퍼뜨리려는 속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읽히기도 하잖아요. 컴퓨터 파시는 분이 왜 저 얘기를 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 AS에 너무 수고로우셔가지고. 공익 광고 내신 겁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할랄 인증이 왜 필요한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현대 사회가 됐기 때문이죠. 물론 앞에서 다비아도 축법이 공장식이 도입되면서 기절도 들어갔다. 네. 전기 충격 시킨다는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이게 동물학대로 읽힐 수 있다는 부분은 그 동물학대예요. 네. 기절이 빠져 읽힐 수 있다가 아니라 좀 더 중립적으로 하느라 죄송합니다. 네. 자, 할랄이라는 혹은 이제 이슬람 전체가 현대 사회에 좀 늦게 적응한 것이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기 충분하죠. 맞습니다.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아직도 신정 정치 체제를 이상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도 적응은 해야죠. 현대 사회의 특징은 네트워크잖아요. 내가 소비하는 이 상품의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 농경사회나 유목사회라면은 그게 우리 마을 혹은 연말이 누군가인 것을 알겠지만 지난번에 뭐 큰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대형 양판점에서 식품도 파는 곳에서 생산자 얼굴 붙여가지고 이렇게 파는 물건들 있잖아요. 농산물들. 아, 네. 네, 있죠. 그거 이렇게 생산자가 보고 이거 내가 이게 내가 언제 만들었냐고 뉴스에 살짝 나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로? 그거 하는 이유는 농경사회의 상호 신뢰 같은 것을 어떻게든 현대사회에서 살려보려는 노력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노력 중에 하나는 뭐 KS마크 같은 품질 인증이죠. 요즘에 해썹 같은. 네. DC에서 괜히 인증이란 단어를 이런 데 갖다 쓴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확인시켜줌으로써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현대사회의 넓은 네트워크 속에서 네.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자, 이 마크를 달아놨어. 믿어도 돼. 정부 혹은 기업 혹은 어떤 뭐 단체가 이걸 확실하게 보장할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랄도 인증이 생깁니다. 자, 육류는 도축 가공했을 것이고 채소류도 뭐 채집 가공했을 것이고 모두 일법에 맞게 처리했어요. 할랄 푸드. 유통 과정의 조건도 있지만 최초 가공의 중요성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할랄이 적용되어야 하는 체내로 들어오는 상품들. 뭐 식품 외에도 더 있겠죠. 화장품이나 약품. 그렇답니다. 이런 것에도 다 할랄 규정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하는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오. 무슨 의미? 이것이 할랄이고 할랄 청 보는 거. 그렇죠. 청점 되겠네요. 이것이 할 네. 이것이 할랄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처 아니면 청이에요. 네. 할랄 처 아니면 할랄 청이에요. 자, 국가에서도 하고요. 종교 네. 단체에서도 하고요. 네. 민간 업체에서도 합니다. 약품 할랄 청, 식품 할랄 청 네. 이렇게 네. 뭐 대충 그렇게 가요. 네. 그렇다고 치죠. 그러면 이런 인증 기관들이 네. 하는 일은 뻔할 뻔짜죠. 그 제조 과정을 검사할 것이고 거기서 뭐 위생법 혹은 율법상에 하자가 있는가, 기준을 다 충족하는가, 뭐 유통 과정으로 넘어갈 때는 하자가 없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검사하고 인증 마크를 발급해 주는 거죠. 네. 당연합니다. 마크를 획득했다면 그 마크가 통용되는 시장에서는 그게 곧 품질 보증도 겸하는 겁니다.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해석. 그 환타님이 어느 환타? 각 지방 환타님이 어느 환타? 각 지방 환타? 응. 아 트위터 환타? 어. 어, 예. 수염 환타? 어. 소셜 네트워크 환타. 최근에는 스리랑카 환타. 예, 예. 그분께서 그런 얘기를 잠깐 하신 적이 있어요. 무슬림들이 좀 있고 한 나라에 가서 현지 음식을 먹어야 될 때 뭔가 불안하다 싶으면은 일단 할랄을 찾는다. 할랄 마크가 있는 것은. 왜냐면 그거는 일단 어느 정도 최소한의 품질은 보장이 되어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시간 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위생에 있어서 그나마 마음 놓을 수 있는. 네. 네. 한국에서는 계속 설명했지만 한국 이슬람 성회 혹은 중앙회 거기가 할랄 인증을 발급하고요. 네. 아, 어제 그런 권위가 있어요. 네. 앞서 언급한 제주도의 신생 인증 단체가 생긴다면 총 두 개 기관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인증 과정에서 확인하는 요소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원자재의 생산 과정, 고기라면 도축이겠죠. 예. 뭐 제대로 틀고 있는가, MP3를. 아, 네. 그렇죠. MP4. 방열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맘, 제대로 틀고 이맘의 있는가? 목소리가 왔다 갔는가.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가공하는 공장 생산 과정에서 웃을 일은 아니다. 도축과 생산 설비가 혹시나 돼지고기나 등등의 다른 돼지가 올려져 있었던 다른 오염 컨베이어 벌트 네. 아~ 네, 벨트일 수도 있잖아. 오염된 그러니까. 고기를 네. 생산하는데 그 오염이라고 표현할게요. 왜냐면 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실제로. 아, 그들에게는 오염이겠죠. 네. 아, 그렇죠. 네. 네. 오염이란 그런 교차 오염은 거. 되지 않는가? 교차 오염 되지 않는가? 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유통까지의 과정 속에서 율법에서 금지한 동물들 개나 고양이 같은 네. 그 얘네들이 도축 업체의 사장님이 애묘인이라서 고양이가 막 왔다 갔다 개나 고양이가 접근했는가 헤어볼을 막 내뱉고 막 컨베이어 네. 벨트 공장에 공장 지키는 개를 키우는가 뭐 이런 것들 벨트를 막 긁고 그리고 발로 노끈을 묶어놔가지고 벨트에다가 포장과 운송 과정에서도 오염된 재료나 교차 오염된 설비가 쓰이는가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한다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하겠죠. 아 그러면은 그래야지 그, 인증 마크 찍지. 이 유통 과정에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도 원자재라고 하긴 뭐하고 하여간 큰 고기들 이렇게 들고 오는데 소랑 돼지랑 섞여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포장육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같이 쌓아놨다 그러더라도 여기 뭐 1층에 소, 위에층에 돼지 이런 식으로 해놓기도 하고 마트에 이게 넘어오는. 아니 근데 하다못해 이마트 정육 코너 이런데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돼지 자르는 그 도마랑 소 자르는 도마가 이게 분리돼 있어요. 네. 아. 그런 경우 하다못해 그것도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오염인지 아닌지 다른 문화권의 사람의 상식에서는 알 필요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지만 하지만 무슬림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많은 단계를 꼼꼼히 거치면 네. 분명히 더 위생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위생적 가능성이 높다니요. 거의 100%죠. 100% 네. 위생적일 것 같아요. 쓸데없는 것만 따지고 네, 있는 게 다비아, 아니거든. 다비아는 동물 확대적이고 좀 잔인해요. 근데 안에 들어있는 의도는 네. 사실은 위생을 챙기는 진정으로 정결한 음식을 만들어서 사회에 공급하겠다는 의도였다는 거죠. 아니 근데 모든 걸 다 위생으로 치환하면 안 되죠. 자기네 네.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아, 그 종교가 네. 의도에 위생도 있다라고 표현할게요. 네, 그러니까 네. 잘못 얘기했어요. 네. 그, 먼 미로. 인정. 네. 저는 UMC가 아니라서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자세 좋으시네. 네. 예, 네. 유면상 씨가 계속 분노가 늘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 나, 유익한, 나 화난 것 같아요. 아니요, 유익한 분노인데요? 아, 네, 그건 그래요. 네, 그리고 화난 것 같긴 해요. 저도 아, 그렇게 생각, 예. 그리고 이해가 가요. 네. 동감합니다. 죄송해요. 여기에 대해서 몇 주째 갇혀 계신 거예요? 그니까. 이렇게 얘기해보자고요. 군만두 드세요? 그, 봅시다. 아,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아, 당황하지 마시고요, 빨리. 예, 예, 예. 예. 까먹었어요. 그럼 제가 할게요. 이 인증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길고 디테일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네. 개나 고양이의 교차 오염 뭐 이런 것까지 체크하니까. 네. 따라서 이 할랄 인증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인증 절차가 길고요. 네. 복잡하고요. 돈이 많이 들어요. 네. 아, 박근혜 정부가 싫어하는 거네요. 네. 규제.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서류 작업에만 한 2년 정도 걸리고. 야, 이거 진짜 이렇게만 보면 완전 믿을 수 있는데요?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돈이 수천만 원이라서 웬만한 중소기업은 엄두도 못 내고. 그러네요. 매우 견실한 중소기업 혹은 대부분은 대기업이 한랄에 도전을 하죠. 아, 진짜, 아. 그니까, 저, 수많은 무슬림 인구의 경제권에 도달하기 위해서. 네. 엄청난 자본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죠. 아니, 심지어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한랄푸드는 대부분 다 국내 무슬림들, 그 적은 사람들을 위한 건데요. 그것만 해도 2년에 수천만 원이에요. 야, 진짜. 그러면 본토로 넘어가려면. 네. 보통 많은 돈, 엄청 많은 손,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보장해주는 공장시설. 네. 뭐, 시간이 지나서 재인증 받는 건 좀 저렴하고 뭐, 짧다고 치지죠. 그것까지 비싸면 그건 한국이고. 네. 하지만 처음에는 매우 꼼꼼하게 따진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방금 국가도 있고, 종교단체도 있고, 민간업체도 있고, 인증단체가 많다고 했잖아요.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국가마다 다르고, 종파마다 다르고, 시아파냐, 순리파냐. 순리파라면 어느 학파냐, 시아파면 또 어느 종파냐. 알라위파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학파별 할랄 인증이 다르다? 거의 다르죠. 아, 공유하는 학파도 있고 아닌 학파도 있고. 아, 그러면 이제 동네의 아저씨들 혹은 좀 잘 살아서 이렇게 뭐 어느 날은 요르단 갔다 어느 날은 시리아 갔다 이런 식으로 막 장사하는 이런 잘 나가는 사업가들은 어디 호텔 로비에 모여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겠네요. 나는 어느 인증 제품만 먹는다. 나 어디 건 이렇게 해서 말.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뭐 일단 한랄 인증 마크는 거의 다 대부분. 나 뭐 에비앙 생수밖에 안 먹고 이런 거죠. 아, 오, 그렇구나. 어, 그런 거구나. 아니 그걸 드시다니 비싼 것만 드시는군요. 뭐 이런. 네. 근데 이제 한랄 인증 마크는 뭐 대동소이하지만 그걸 발급해 주는 기관들이 다 다른다.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이걸 이 식품을 혹은 이 화장품을 수출하고 싶은 국가 혹은 지방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쓰이는 그 인증 마크, 인증 마크를 발급해 준 기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 수출할 때와 이라크에 수출할 때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도 가장 권위가 높은 큰 권위를 인정받은 인증 기관은 말레이시아 정부입니다. 아, 그래요? 자킴 인증이라고 해요. 예, 예. 자킴 인증이 발급하는 할랄 인증은 세계 탑에서 원투를 다투고요. 이 자킴 인증을 말레이시아 정부가 야심차게 세계 할랄의 허브, 그러니까 중심에 딱 두려고 열심히 사업 중입니다. 아, 인증 제도가 수출의 천병이 될 수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증 제도가 인정받았으니까. 예, 그 말레이시아는 이걸 이용해서 수입과 수출에 어떤 새로운 전기를 그러니까 마련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인증을 표준화하고 싶어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경제권에 할랄 푸드 경제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테니까요. 소고기의 USB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주로 획득하는 혹은 제일 먼저 획득하려고 하는 인증도 자킴입니다. 그렇구만요. 이 어려운 할랄 인증을 하나하나 받아요. 자킴 인증을 이 나라에서 받고 저 나라에서 받고 저 단체에서 받고 해당 시장에 상품을 내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안내해준 안내자가 필요하죠. 컨설턴트가 있어야죠. 네. 한국에 이미 그런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아, 할랄 컨설팅. 네. 피모 아. 업체가 있습니다. 땡땡 글로벌이라는 업체가 있네요. 네. 이니셜을 따서 네. PG 업체가 있고요. 프록터 앤 갬블은 아닙니다. 이 업체가 한국에서는 거의 뭐 유일하다고 해야 되나? 제일 커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파이오니어라고. 예. 일찌감치 이 업체는 할랄 인증 컨설팅 사업이라는 것을 뛰어들어서 상당한 데이터베이스와 커리어를 보유하고 있어요. 아, 야, 이게 먼저 이렇게 해야 뛰어든 돼. 업체가 유능하면 그죠? 딱 두 가지죠. 이래서 커리어와 DB, 그러니까 DB와 경륜이죠. 이 업체 홈페이지 들어갔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냐면 이 업체를 통해서 각종 할랄 인증을 따내서 수출을 시작한 업체 명단이 아, 이게 너무 많아요. 와우. CJ, 서울우유, 빙그레, 교촌치킨, 풀무원. 그 와중에 망해가는 카페베네가 뭐. 이 얘기는 다음 회에 다시. 네. 아니, 다음 회 안 할 거야. 다음 회가 있어? 아니, 카페베네가 나왔길래. 그 외에도 수가 없어요. 이어서.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인구 많은 저쪽 시장 어디에 내다 팔고 싶으면 네. 우리 회사를 통해서 하면 우리가 이 까다로운 절차 다 지키도록 해주겠다. 그 컨설팅 업체에서 나와가지고 공장 가서 아 여기 돼지 들어가는데 뭐 하시면 안 네. 되고요. 저기 공장에 개를 저 설비는 저쪽에 다시 지으셔야 될 것 같고요. 공장장님 댁에 빼시고요. 네.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전북 익산의 클러스터에 넣고 싶었던 것은 이런 업체들이 생산, 가공, 유통, 컨설팅 업체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따로 만들 수 있는 뭐 생산 설비나 그렇지, 그런 것들을 준다거나 컨설팅 업체가 견학을 시켜준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거고 그걸 주려고 했던 거고요. 그 목적은 뭐냐? 무슬림들의 할랄 푸드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절대 국내에서 소비하려고 했던 이유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냐? 돈이 안 되지. 왜냐? 국내 무슬림들은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와 있어요. 네. 하지만 대략 한 3만에서 5만 정도로 추정되고 가장 높게 잡으면은 16만이에요. 즉 20만도 안 돼요. 아무리 높게 잡아도. 3만에서 10만 명이면 역수입된 거 먹어야죠. 아, 웬만하면은 3만에서 5만 사이일 거라고. 한국 5천만 명이 사는데요. 요즘 블루레이 드라이브 좋은 거 사려면 역수입된 거 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몇 안 되는 할랄푸드 생산업체로 국내 수요는 충족시킨다는 거예요. 네. 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할랄 단지를 더 넣으려고 했었느냐. 이 피모 지모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답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만큼 많은 대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고 더 진출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한국 거죠. 한국 내수시장은 또 망했다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침체돼 있잖아요. 대기업이 살기 위해서도 그리고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네. 이 시장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 무슬림은 세계에서 20% 이상입니다. 맞네요. 23% 정도 돼요. 2015년 기준으로 확실한 통계로 잡힌 건 16억. 제일 웃긴 게 그거였어요. 그 할랄 추산치는 18억. 인증샷 찍어가지고 네. 무슨 IS에 뒷돈을 대주게 된다고 이걸 먹게 되면 그게 뭐였지 무슨 아니 그 그래, 인증업체가 수도 없는데 뭐 뭔 소리야.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대놓고 물어봐야지. CJ나 서울우유가 만들어 그럼, 팔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그 이마트 감자칩도 먹으면 안 되고. 그니까 이 18억 혹은 16억인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게 즉 할랄 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야가 네. 식품 있고요. 화장품 있고요. 의약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 극소수지만 술 먹는 데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주류도 갈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관광까지 더하잖아요. 그러면 2천조 원 규모가 돼요. 시장의 규모가. 아, 그래요? 네. 크네요. 그 우리한테 약 파는 거 아니야, 지금? 그냥 난 우리가 그러니까 언제 나도 저분을 믿을 수는 없어요. 네. 아니 네.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어느 정도 하긴 공신력이 있는 언론에 보도된 보도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하긴 100만 분의 이맘이 그 고시원에서 주무시는데도 2조 원씩 된다 한 달에 그렇죠. 뭐 2천조 안 그 기준으로 치면 예 2천조 확실합니다. 다국적 기업 네슬레 같은 경우에 이미 여기에 깊숙이 들어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계시고 프링 땡스 과자. 네. 이 경우엔 그냥 그 제품 자체가 다 이미 할랄로 생산돼요. 이제 그 짭들 말고 그 원통형 감자 과자 뒤에 보면 네, 할랄 인증 마크 중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의 대부분의 단체가 그 마크를 써요. 네. 그냥 거기서 그걸 볼 수 있어요. 네. 딱 집어서 보면 할랄 네. 아랍어와 영어로 적혀 있어요. 동그란 그 마크가 찍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프링땡스 인증 내준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할랄 인증을 받은 음식이라고 해서 꼭 다이어트 식품은 아닙니다. 맛있는 것도 인증 받을 수 자,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할랄 푸드를 사 먹으면은 뭐 테러리스트에게 간다. 생각해 보죠. 자, 프링글스가 했어요. 그럼 프링글스와 IS는 어떤 관계인가를 빨리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얘기도 있죠. IS까지는 그랬는지 이슬람 포교에 이용된다. 그러면은 포교하는 그 주체는 어느 선교원이냐? 그죠. 어느 종파에 어느 학파에? 네슬레는 어느 교회 소속이냐? 대체 어느 성의 소속이냐? 말레이시아냐? 이라크냐? 이란이냐? 사우디냐? 이건 한기총이 바라는 자신들의 미래예요. 세계를 다 갖고 싶은 것이요. 지금 이미 이런 시장에 네슬레와 프링스가 네.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이 시장에 진출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입니다. 네. 국가산업입니다. 양고기, 뭐, 소고기,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이런 쪽에 내다 팔아요. 왜? 꼭 무슬림이 아니어도 할랄푸드를 생산할 수 있고, 100% 한글 할랄이 아니어도 기독교도가 만든 거면은 어느 정도 넘어가 준다고 했잖아요. 네. 먹을 수 있다. 네. 오세아니아의 평원은 무슬림을 위한 너무 적당한 생산기지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호주에는 한나라당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 정말이에요. 원 네. 네이션 파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엔 지금 뉴월드 파티가 있죠. 네. 그 2000년 전으로 해서 이 군소 극우 정당이었던 한나라당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원 네이션 파티가 생겨나서 잠깐 반짝 인기를 끌었어요. 퀸즐랜드 총선에서 막 23% 득표를 했는데 네. 호주는 언제나 이 백호주의 정당이 늘 나와요. 네. 우리나라 저 기독 블라당처럼.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당이 모았던 지지자 중에는 백호주의의 부활을 외치고 반이민주의, 앞으로 이민자는 백인만 받자 이러는 정당이었으니까 웬만하면 뭐 축산업계 같은 농촌 여촌야도 네. 예, 그 모습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겠죠. 여촌야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보수적으로 돌아가는 축산 농가들이 지지를 좀 해주는데 결국엔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백호주의와 반이민주의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니까 동남아 시장 쪽에서 저런 당이 지금 유력한 군소 정당이라고 될 것 같다고 23%를 득표했다고 거래처를 뉴질랜드로 바꿔볼까요?라고 액션을 잡고 실제로는 또 얼마 정도는 바꿨어요. 그러자 타격을 입는 것은 축산농가죠. 네. 아 이럴 수가. 할랄푸드는 준 할랄푸드를 우리가 팔아먹어야지 되는데 실제로 그래서 호주 상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네, 표가 다 떨어집니다. 호주 경제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네. 그래서 지지층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멋지지 않나요? 극우주의가 농촌과 노인의 경제에 타격을 줘요. 그리고 그게 바로 다시 표로 돌아와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뭐 흔적이 없다시피 합니다. 다음번 극우정당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그쵸. 예. 할랄푸드는 팔되. 외국인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바꾸겠죠. 그러면은 국가가 나서서, 한국이 나서서 식품 클러스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할랄푸드 단지까지 넣으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저 시장에 호주처럼 뉴질랜드처럼 뛰어들고 싶었던 겁니다. 한 발 네.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미 유럽도 들어가 있고요. 인도도 들어가 있고요. 호주도 들어가 있고요. 서남아와 동남아에 있는 그 할랄 시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리고 그걸 더 넘어서 아, 세계급의 할랄 시장까지도 가보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내수 시장은 점점 침체되고 네. 그러면 좀 기업들 좀 살지 않겠느냐. 배용준의 네. 얼굴을 박아놓은. 배용준까지는 모르겠으나. 네, 여간에. 예를 들어 김치 같은 경우에도 필요해요. 싸구려 장사를 한다면. 왜냐면은 네. 김치 같은 경우에는. 할랄 김치. 우리의 배추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에 아예 없었던 채소잖아요. 네. 즉 쿠란과 하디스 같은 곳에 기록돼 있지 않은. 규정도 있지 않은 음식이에요. 배추가 할랄인지 모르겠지만 배추가 하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걸 하람으로 볼 것인가 할랄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중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도 이미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해줄 이맘들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맘들을 구해서 계속 쪼는 일이 로비인 거죠. 그죠. 로비를 열심히 하면 될 거예요. 그걸 안내해 주는 것도 컨설팅이고요. 그런 걸 따낸다면 유통과 생산이 가능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맘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뭐 국회의원처럼 해석해도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디스를 내 편에서 맞게 해석해 줄 사람. 쿠란을 뒤져 줄 사람. 그런 사람을 찾겠다고 생각해 봅시다. CJ가 그런 사람 찾을 돈도 없을까요? 하고자 하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두총이 안 말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서로서로 상호간에 일이 좀 잘 될 수 있게 업무 협약도 맺고 좀 가까이서 얘기도 좀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할 수 있게 할 공간이 필요했고 그것은 이제 한기총의 반대로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할랄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업체들 그 길을 안내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네 앞으로도 계속 각계 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답 없어요. 그럼 못해요. 예, 네, 수출 못해요. 그러니까 각자 그냥 소량 나가는 걸로 끝나는 거고 이건 완전히 정부 여당식의 자세로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네. 국가 경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짓이에요. 우리 오늘 계속 정부 여당 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도 배를 불리지 못하게 만드는 대기업조차 그죠. 이러면 대기업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물론 대기업이야 마음은 편해요. 생산기지가 꼭 한국에 필요 없거든. 여기서 마음 아프고 진짜 가슴 찢어지는 건 정부예요. 기업이 얼마를 벌든 세수는 안 돌아올 거거든 이렇게 하면.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개척을 하고 그 판로를 넓히고 해외 현지법인 하나만 도와주는 거야 지금. 네. 할랄푸드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싶은 업체들은 이제 슬슬 그러면은 아 한국에서 힘드네 외국으로 하자. 그죠. 그러면 이제 국내의 다른 중소업체들이나 또 다른 후발주자들이 따라갈 길이 점점 좁아지겠죠. 네. 낙수효과는 대부분이 거짓말이지만 그나마 존재하는 낙수효과만 좀 막아버렸고 네. 그 근원이 이슬람이 되고 싶어서 이슬람을 까는 것으로 보이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한국 기독교의 어떤 감정 때문이라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네. 어제 설명했던 그 이슬람 선교에서 잔뼈가 굵으셨다는 그 김동문 목사님, 네. 아랍어를 전공하셨던 네. 그분이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글에서. 그 글이라 함은 할랄 단지 반대 서명 다시 보기. 그 외에 많은 글에서
이분이 계속 지적하는 문제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는 이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다 왜곡 아니면 거짓일 정도로 이슬람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 그럼 신기하죠? 무지한데 싫어해요. 무지하게 싫어해요. 무지한데 네. 그들을 싫어해요. 오늘날 피곤한가 왜 제가 웃기냐. 이런 게 무지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지한데 싫어하잖아요. 그죠? 무지... 까주세요. 형님 까주세요. 아니요. 말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진짜. 이들이 하는 일이 쿠란에 대한 근엄한 왜곡. 네. 이슬람에 대한 자료에 편향적인 인용. 얘기했죠. 그 사도가 빡쳐서 한 얘기를 아주 이렇게 평온한 상태에서 한 얘기인 것처럼 뭐 가져온다든가. 혹은 이런 사람 참 나쁘지 않아? 이러이러하게 얘기하는 사람 참 나쁘지 않아를 앞뒤를 다 써서 이런이러한 사도가 이런이러한 얘기를 했다 식으로 뭐 왜곡을 한다든가. 네. 그럼 이런 왜곡된 근거에서 출발하면 이제 비약이 들어가죠. 관심법이 들어가요. 궁예가 됩니다. 네. 저들은 세계 정복을 노린다. IS나 그렇지. 그래서 IS도 실제로 노리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아니 뭐 궁극적으로 궁극적. 네. 네. 그래서 결국 생겨나는 것은 공산당 빨갱이를 까는 곳에서 무슬림을 까는 곳으로 바뀌는 거죠. 신성장 동력이네요. 교회에게는. 남은 것은 무조건적인 증오인데 공포 마케팅이고요. 이런 것을 하는 극우 기독교가 현재 한국 기독교의 주류라는 것. 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씻긴 하지만 관련한 모든 정보를 최소한의 배경 정보를 전달해 주지 못하는 한국 언론의 현실도 살짝 들여다볼 수 있고요. 네. 오죽하면 뭐 방송 채널에서는 시리아가 시아파 국가니까 IS는 시아파다라고 얘기하지 않나. 네. 시아파도 아닌데. 아하. 시리아가 왜 시아파 국가야? 네. 제가 한 7, 8년 전쯤에 딴지일보에서 읽었던 연재 칼럼이 있어요. 딴지일보에서 받은 칭호는 딴지일보 담임 목사였는데. 네. 그 목사님의 많은 글 중에서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지만 그분의 중심된 논제 하나였어요. 한국 기독교에 신학이 없다. 신학이 없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미신이 되어 간다. 그렇다면 고등 종교가 아니라 미신이라면 이해가 돼요. 적을 만들고 그것으로 마케팅을 하고 기복 신앙을 내세우고 여신도 빤스 내리려고 하고 남신도의 인감 도장을 탐내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신학이 없어서 고등 종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법도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속세의 법은 물론이고 교회 법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이랑 한기총을 정 반대네요. 네. 시시콜콜한 율법 때문에 고생인데 저기는 어쩌면 그 법을 좀 제정신인 것 같은 교회법을 자기들 입맛대로 뜯어 고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IS와 IS의 멘탈리티와 무엇이 다른가를 또 질문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살펴본 그러게 그건 좀 죄송스럽네요. 네. 저들은 이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IS가 되고 싶은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너무 기독교 까지 마요. 그럴까요? 우리 엄마 권사예요. 아니, 아니 뭐 저도 저희 어머니도 집사십니다. 우리 엄마도 권사예요. 아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갖다 붙이면 기독교를 안 깔 수는 있어요. 미신의 일환이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요. 진짜 이런 분들이 교단에서 혹은 한기총고 같은 지금 최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교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단체들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고요. 이들이 선거가 있으면 무슨 이상한 당을 만들어 갖고 나와서 저 같은 사람들을 한없이 쪽팔리게 만들고요. 누가 옆에서 개독이라고 욕해도 할 말이 없게 만들고요. 더불어 이런 류의 증오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신도들에게 퍼뜨리고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의 신학은 없다로 결론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슬람 얘기하려고 나왔던 거였는데 괜찮아요.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블랙넌 얘기 한 시간 동안 하는 척하고 10분 동안 고정석 가는 걸로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나 이제 알 것 같아. 왜? 이 방송에 대해서. 아, 드디어 깨달으셨어. 스톡홀름 증후군. 깨달을 이유 없는데 깨닫고 앉았어. 할 거 없으니까. 이제 탈출하시면 되겠어요. 네. 아, 이 방송 어떤데요? 아니, 이 방송이 그런 방송이더라고요. 네. 앞에 계속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요. 네, 그렇죠. 근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결론을 모르고. 네. 그 누구도 모르고. 맞아요. 오늘도 참 좋은 결론이네요. 진행하는 사람도 네. 몰라요. 예. 얘기 하기 전까지. 중간에 몰라요. 결론을 막 만들고. 네. 그렇습니다. 아, 홍성갑 덕질이는 이번 주에 수고해주셨고, 2019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진짜. 2018년분 방송질 이번에 쓰셨어요. 아, 뭐, 방송 쿼터질을 가불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어이구, 이해도 빨라라. 4년 뒤에 뵙겠습니다. 어, 왜 빡치지, 내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스튜디오 숲 분당점의 포토그래퍼 권혜림입니다. 당신의 아이만이 가진 아름다움, 셀 수 없이 다양한 아이의 표정을 담는 저희의 노력을 슈베르트의 즉흥곡에 담아 들려드립니다. 기억은 기계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스튜디오 숲. 노트북도 컴스테이션에서 낭만의 도시 프라하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맥주 홉 추출물과 식물성 자연성분이 피부를 편안하고 깨끗하게, 머릿결은 윤기있고 부드럽게. 아름다운 디자인과 기분 좋은 향기로 나만의 포근한 웰라이프를 연출해보세요.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홍정갑 덕질인이 이런 장담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조계종 깠고. 돌아갔다는데 왜 웃어요? 환청이들. 아, 요정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정 에브리웨어. 전지전인. 네. 네. 보수적인 이슬람 학파도 깠고. 남은 것은 개신교다. 아, 돌격. 자기가 정말 신랄하게 까고 싶다고. 네. 4년 동안 준비하시겠다는. 그렇습니다. 2019년 크리스마스 때. 요정 특집을 다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고. 저는 이제 그런 순진한 생각을 청취자 입장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들도 말이죠. 카톡을 통해서 이제 악성 루머를 유포하고. 네. 국가 신성장 동력 기간 산업 준비하고 있던 걸 막 못하게 회방 놓고. 네. 나라 돈 못 벌게 하는 이런 목사님들도, 그분들도 성직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학을 배운 사람, 종교를 배운 사람들이고. 근데 근원이 같은 아브라함의 종교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저질이다? 이건 이해도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 그냥 살다 보니 까먹은 거. 내 파일을 뺏기니까. 뺏길 가능성이 있죠. 그 이야기. 네. 저는 근원이 같은 종교에 대한 이해도도 이렇게 없다니, 뭘 이해라니 라고 생각하다가 스스로를 이제 채찍질하게 됐죠. 아, 이 사람들은 자기가 몸담은 종교에 대한 이해도 없지. 예수님이 실제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고. 혹은 알았다가 자기 입맛에 맞게 다 고쳐버리고. 예수님이 이거 하지 말했다 저거 하지 말했다 빤스를 보여주셨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거 하지 말했다 저거 하지 말했다 인간. 컴온 컴온. 아, 그러는 이들이면 진짜 IS랑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소한 IS랑 비슷해지기 전에 유면상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자기 밥그릇밖에 눈앞에 안 보인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국가에 앞으로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 생기든 말든 우리 동네 어르신들의 11조를 모으는 데는 박차를 가야 되겠다. 그럼 당연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늘어났으면 좋겠다도 아니야. 줄어들까봐 겁나는 거야 지금. 그렇죠. 예. 그죠. 개종할까봐. 그 나쁜 사람들한테 예. 큰 장사 쥐어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 아니 교회도 뭐 일종의 산업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산업이죠. 네. 그 산업의 성장 둔화가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성장 엄청나게 둔화되고 있죠 지금. 젊은이들이 유입이 안 되니까. 네, 네. 예. 그리고 다른 어떤 산업보다 보수 정당의 현재 상황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종교 산업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을 유입시킬 자신도 없어. 어르신들만 쥐어짜고 있죠. 네. 예. 어떻게든 어르신들만 쥐어짜고 있어요. 어르신들을 쥐어짜는 단계에서 할랄부터가 못 들어도 상관없어요. 아주 상관없어요. 프링글스가 망해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런 이야기. 오늘도 익숙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기 밥그릇이 이렇게 저렇게 단단했던 사람들이 남의 밥그릇을 어떻게 해치고 인류의 진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라는 것을 유면상 씨가 알아차린 166회였습니다. 네. 기왕 알게 된 거 한 주 더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갈래요. 예, 예. 아, 유면상 씨는 구속이 풀리지 않는 것으로. 네. 만약에 자꾸 이렇게 나가려고 그런다. 여기서 있으니까 막 마음만 우울해지고.
자꾸 악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게 되고 검색하게 되고. 네. 근데 뭐 있어요? 네. 유현상 씨는 첫날부터 계속해서 몇 회째 탈출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그때그때 제가 기절시키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방식으로 저를 도축하고 계시는 한국적인 방식으로 기절을 시키고 방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다음 주에 유현상 씨와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요정이 출연한 2016년 2월인가요 이제? 2월입니다. 2월 둘째 주에 벌써. 네. 맞지? 2016년 맞아요. 2월 둘째 주. BS년 첫 주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였습니다. 다음 주는요, 예고를 살짝밖에 못 해드리는데요. 누구 나와요? 청소년들의 가장 가까운 소재들을 요즘 그 사실이 좀 다뤘어요. 지난주에는 청소년들의 네. 최고 아이돌인 고종석 씨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연수의 소신마. 예. 블랑나바 네. 네. 다음 주에도 뭔가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좋은 이야기를 하나 예, 준비하지 않을까. 혹시 너무 궁금해요. 청소년 환타 이런 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대답은 안 해주잖아요. 이런 네. 식이에요. 아, 네. 사실은 알아요. 누구 나오는지. 네. 홍성갑 덕질이는 2019년에 저희들은 다음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상조 엔지니어와 이현아 공보수석이 수고하고 있고 마이크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유면상 피납치인과 유영수의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9년에 내가 살아있을까? XSFM입니다. I D W K